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종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어떠셨습니까? 시장의 흐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남들은 전부 대세하락이다 혹은 조정이 좀 깊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너무나 풀려있는 이런 장세,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의 장세입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도주 잘 잡아내셔서 계좌 수익 빵빵하게 올리십시오. 지난해 10월 말 11월부터 해서요, 올해 1월달까지 그리고 올해 3월달까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1, 2 종목의 상승률이 70에서 90%, 또 조정이 조금 깊게 늘어져 있지만 LG와 시가총액 3위였던 LG화학의 상승률이 역시 마찬가지로 70%의 상승률, 거기에 자동차주들 어마어마했죠. 결론적으로 3개월 동안 잘 쉬어간 구간, 이제부터 또다시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4월 본격적인 실적철에 접어들었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업종군, 종목군, 이런 종목으로 계좌 수익률입니다. 어느 날 운 좋게 한 종목 잡아서 상한가? 이게 아닙니다. 계좌 수익률이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그 흐름처럼 4월 이후에 6월 말까지 한 개 분기 동안에 계좌 수익률 빵빵하게 내셔야죠. 지난 수익 절반, 50% 가까운 수익은 충분히 내셔야 됩니다. 자, 긍정적인 마인드로요, 긍정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윤정도의 주식투시경입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요, 무료 자료 받으시고 무료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빵빵하게 움직일 시장 주도주, 변동성 종목 잡으셔서 계좌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주식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여러분들도 이제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채널 돌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존 시각에 머물러서 이 좋은 대세 상승장에도 그냥 매일매일 한숨만.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는요, 제대로 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식 투시경, 주식 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 그 경험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자, 시황 부분은요, 1부 시간에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18시부터 19시까지 1부, 그리고 2부 시간, 22시부터 진행되는 2부 시간에서는 간략한 시황 부분과 그리고 이슈, 그리고 교육, 그리고 종목까지. 자, 어떻습니까? 3월 말의 기준이에요. FOMC 회의 두 차례 열렸죠, 올해. 1년에 몇 번이요? 8번 열립니다. 1년에 8차례, 45일 간격으로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1월 말에 발표하는 내용이 뭡니까? 경기는 좋아진다. 지표도 개선된다. 다만 이렇게 좋아지는 경기 속에서도 긴축을 단행하지 않겠다. 테어퍼링, 출구 전략을 단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 그런데 시장은 주춤. 그러면서 3,000포인트 이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대세하락 나온다고 어이구 난리 났다고. 왜? 시장이 단기적으로 45% 이상 올라왔거든요. 삼성전자가 70% 올라왔거든요. 얼마 만에? 11월부터 1월 초순까지. 두 달 만에. 그러다 보니까 어이구.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대선 공약, 그 시점에 대선 공약, 경기가 더 살아나기 전에 대선 공약, 1조 9천억 달러를 부양책으로 내놓겠다. 그 기준 때문에 긴축도
뭐 할 수 없는 기조죠. 그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고요. 어찌됐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당장의 긴축은 아직은 필요 없다. 다만 뭐 하반기에는 좋을 것이다. 얘기가 복잡해지죠. 결론은 뭡니까?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돈을 막 뿌려댔으니까. 그 돈을 막 뿌려댔는데 이제는 경기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성 공약이기 때문에 1조 9천억 달러를 확 뿌렸어요. 이 웃음이 썩소예요, 썩소. 좋은 웃음이 아니라 좀 아쉬운, 안타까운 웃음. 왜? 지금 당장은 좋습니다. 유동성 때문에. 다만 이 유동성이 긍정적인 유동성이 아니라 화폐 가치를 좀 훼손시키는 너무 많은 유동성이 제공된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어찌됐건 다 필요 없어요. 결론은요. 경기 무지무지하게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요. 기준금리는 바닥이다. 이런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뛰어나게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다. 그런데 이깟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해서 이거를 1월 말부터 해서 그냥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왜 울어요? 아니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1.4에서 1.7까지 오른대요.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 1.5, 1.6 일 때 난리가 났어요. 막 또 3천이 이탈되고 이거 끝났다고. 두 가지였죠. 하나는 대세하락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장주 팔아서 가치주를 사자. 우와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조금만 뒤에서 보면 주봉입니다. 이게 주선이죠. 주선 차트. 이게 월선 차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13년도에 긴축 그리고 2015년도에 실질적인 기준금리의 인상.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요 기점이 1.7 요 기점 대비 엄마엄마하게 채권 수익률이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강세를 띄었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시장의 흐름은 S&P 500 지수 어마어마한 폭등. 기준금리 올릴 때의 흐름 어마어마한 폭등. 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의 채권 가격의 하락이죠. 그렇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요만큼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시장 깨질 겁니다. 시장 깨집니까? 사상 최대 신고가를 내지. 거기에 두 번째로 실질적인 내용은 또 뭐예요? 시장을 주도한 게 뭐예요? 다우가 주도했습니까? S&P 500 지수가 주도했습니까? 기술주죠. 나스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13년도에 출구 전략 때 무너졌나요? 2015년 이후에 금리 올릴 때 무너졌나요? 시장을 견인해서 가는데 요거 가려보세요. 요거 가려보면 어떻게 돼? 요거. 요 자리에서 그냥 대세하락 나온다. 왜? 아 미국에요. 대통령 선거가요. 민주당의 승기가 잡혔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술주 이제 끝났습니다. 왜? 증세 정책을 할 겁니다. 아이고.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다시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요 꼬리 부분 엄마마? 결론적으로 보세요. 다우지수가 26.86% 대세 상승장에 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린데도 26.86이야. S&P 500 지수가 24.71% 올랐습니다. 대세 상승장이죠. 조금만 밀리면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이렇게 밀려 있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고 눌림목 이후에 돌린 거란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와. 우와. 45.96. 기술주가 여전히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금 시간에서 테슬라 또 폭등. 7%의 폭등. 와우. 이러한 흐름들을 전부 가지고 가는데 왜 기술주에 대해서? 니케이? 니케이? 일본이요? 어떻게 했어요? 올림픽 문제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마이너스 2%, 그 다음날 0.6% 마이너스,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2%. 그냥 주구장창 폭락.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다시 다 돌리면서 30년 만에 고점 돌파인지. 상승률은요? 31.58. 유럽 닥스는요? 똑같아요. 더 강해요.
미국 다우지수가 얼마? 26. 사상 최대 신고가를 했는데 10월 말 11월 대비 26. S&P 500 지수가 24. 나스닥이 얼마? 24. 뭐? 일본이 31. 맨날 하는 얘기 뭐야?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요. 미국이 왔는데 우리는 못 가요. 아우, 욕심쟁이들. 응? 욕심쟁이들 그러시면 안 돼요. 응? 지금 국내 증시의 흐름이 이 고점 대비해서 이따만큼 눌려있다 할지라도 이따만큼 눌려있다 할지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해. 37.95. 이걸 누가 땡겨놨어요, 이거를. 아니, 이거를 전기전자 업종이 다 땡겨놨는데 이 고맙다는 얘기를 못할 망정. 이걸 내다 팔으래. 이걸 내다 팔라는 사람은 뭐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야. 그냥 중간에 멋 부리려고, 아이, 삼성전자 좀 사시자. 중간에 멋 좀 부리려고, 하이닉스 좀 사시죠. 그랬다가 결국은 요런 데서, 아유, 뭐 파시죠, 파시죠, 파시죠. 왜 자꾸 팔라고 그래요? 어? 자,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파파파. 파파파. 에? 뭘 파는지 모르겠는데 파파파. 너희들 실컷 파세요. 파파파. 에? 뭘 자꾸 주도주를 팔라는 거예요? 어? 파파파. 파파파. 빨리 먼저 들어와 계신 노란톡 국민톡에 11개의 방이 있습니다. 15,000명의 분들이 먼저 들어와 계시죠. 그 선배분들이 10시 방송 새롭게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게 채팅방에 능동적으로 파파파 파파파 뭘 팔래는 거야 자꾸. 우린 주도주 갖고 수익을 빠바방 빠바방 내고 있는데 뭘 자꾸 팔래는 거야. 파파파 파파파. 어? 쭉쭉쭉쭉쭉쭉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도주로 또다시 이럴 때처럼 이 흐름에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이 흐름에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삼성전자가 70%,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해서 90%, LG화학이 7, 80%, 거기에 자동차주들,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1월 8일 날 장중에 상한가 빠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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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갑시다. 빠바방 빠바방 자동차 앞으로 끝내주게 움직여야죠. 빠바방 빠바방 슈퍼볼 빵빵빵 슈퍼볼 빠바방 빠바방 빨리 얼른. 지금 자동차주들 지난주에 강세를 띄고 지난 금요일 날 그냥 막 현대차 100만주, 기아차 200만주 오늘 살짝 눌렸지만 자동차주들 9년 만에 고점 넘긴 게 지난 10월이었어요. 8월, 9월, 10월. 그러나서 1월 달에 급등 랠리, 그것이 실적에 대한 해석으로 보셔야지. 무슨 애플? 얼마 전에 지난주에 구글? 아니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자동차주들의 실적 상상 초월하는 이유. 다른 거에서 찾지 마세요. 지난번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화정 랠리 때 화학과 정유는 거짓말쟁이들이었죠. 테마주. 지난해 의약품 진단키트주들처럼 예? 그냥 유가 오른다고 그거를 명분 잡아서. 근데 자동차는 어땠어요? 엔화의 초강세에 힘입어서 가격 결정력이 생겼죠. 그렇게 되면서 슈퍼볼에 광고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냈어요. 근데 지난해 어떻게 했어요? 대선의 승기가 민주당에 잡혀있다. 그렇게 되면서 달러 기조가 어떻게 됩니까? 약세로 돌아서죠. 약세로 돌아서면서 엔화가 강세를 띕니다. 달러 기조 약세는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위스 프랑, 그 다음 덴마크 화폐인가? 그렇죠? 그 기준에서 GDP 비율로 나눠주는데 유로화와 파운드화 대비해서 달러가 마음대로 약세를 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엔화 대비해서 약세를 띄는 거죠. 그 엔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체는 와우. 거기에 또 민주당 정부는 뭐예요? 진보 성향의 친환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부분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어이구 안 되겠는데.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이구 개발비 내놔. 환경세 내놔. 친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 어떻게 합니까? 교토 정서.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어떻게 합니까? 파리 교육이 협약. 근데 그것이 공화당 정부들은 어때요? 이야, 물속에서 자면 어때, 북극곰이?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환경세 낮춰줄 테니까 개발하세요. 그래, 결국은 교토 정서 부시 대통령이 파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서 파리 교육 협약 파기. 이런 식으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각 정당의 정책 기조가 어쩔 수 없죠. 어찌됐건 결론은요. 결론은요.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이런 쪽에 시장 견인력이 있는 쪽. 그런 쪽을 왜 버려요?
같이 주러 간다? 같이 주러 가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실질 금리가 올라가서, 실질 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경기가 좋아서 시장이 지금처럼 흐름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묻지마 빰빰빰빰빰빰빰 하고 쭉쭉쭉쭉쭉 뻗어 올라갈 때, 그럴 때에 정점에 달하는 흐름에서 반전이 나오면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은 거품이, 예?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거품이 깨져 내려가면 버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주라든가 가치주 위주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아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높아졌다. 그것도 3%도 아니고 1.7%까지 그것도 1.5%일 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이 시장을 이끌어준 이 소중한 어우 전기전자 업종을 내다 팔아요? 116% 오르면서 30% 오르는 걸 견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이 2015년 16년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전기전자 업종은 안 깨요.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죠. 내일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 예? 이 고점을 만들어준 것도 전기전자 업종, 이 고점을 넘기는데 처음에 전기전자 업종은 2020년 1월 달에 넘기죠. 그러나서 이 고점을 이들이 못 넘길 때 다른 업종이 안 좋았으니까 이 고점을 넘겨주는 게 누가? 전기전자 업종이 넘겨준 거예요. 시가총액 1위, 2위, 시가총액 비중 37%에 육박하는 전기전자 업종이 넘겨준 거예요. 이 전기전자 업종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45.96이죠. 우리는 지금 57.21이에요. 왜? 디커플링이 돼 있었거든. 요자라.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102%, 여기가 116%. 우리가 더 강하게 움직였어요. 왜?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요 지수의 흐름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에서 디커플링 상태가 해소되는 국면에 이 흐름이 어떻게 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이 월등히 전기전자 업종이 강하게 흘러갔다. 그런데도 여전히 배고프다. 왜? 이 랠리를 요 중간 범위에서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공통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 1. 여전히 실적주를 들여다봐야 된다. 성장주이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2.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전기전자 업종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은 디커플링 상태를 해소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약 30%. 이 기준을 잡을 때 삼성전자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30% 이상. 즉 12만 원대의 수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최대 폭의 범위. 전기전자 업종. 그 전기전자 업종을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그렇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아니 당연히 우리 종목군들이 삼성전자 이제 9만 원 수준, 하이닉스 14만 5천 원 이상의 수준, 자동차주들의 조금만 더 탄력적인 흐름, 기아차의 9만 원, 현대차의 25만 원, 그 수준만 딱 형성돼도요. 그다음부터 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자. 한번 가볼까? 눈 한번 갑시다. 빨리 시간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해서 그 종목군들이 좀 편안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윤종두가요. 일주일에 상한가 종목 한 개야, 두 개야, 세 개야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왜? 교육만 받으면요. 변동성 거래라는 거는 거래대금만 터지면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만 터지면 오늘 아침에도 빅히트 그냥 장중에 9%까지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내일 당장 아침에 빅히트처럼 시가총액 8조짜리에서 9% 이 수익 안 내실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SK 하이닉스 장중에 막 9%씩 올라가 시가총액 2위가 그런 데서 수익. 지난 1월 8일 어떻게 했어요?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인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지난 12월 23일 날 윤정도 생일 날 그잖아요. 그날 어떻게 했어요? 70110 가면 가요. 70110 1109 11월 9일 날은 HMM이 폭등 나왔고 21월 9일 날 음력 생일로 딱 따지니까 어떻게 했어? 12월 23일이었죠. LG전자가 그냥 상한가를 갔잖아요. 매집이 다 이후에 오늘 기준에서 LG전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었는데 자 701109 그렇게 해서 내일 LG전자 또다시 사랑해요 LG 701109 12월 23일 상한가 간 것처럼 내일부터 해서 LG전자의 흐름 불확실성 해소됐잖아. 핸드셋 사업 부분 그냥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철수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 불확실성 해소가 됐으니 내일부터 해서 좀 안정적인 흐름 14만 원 받다 뺀 찍고 돌려주는 흐름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시가총액 25조 단위인데 지금 내년에 순이익 기준 26조 이상을 보고 있죠 28조 보고 있죠 계속 상향되고 있죠 PR이 10배가 안 돼요 실적으로 놓고 보는 거야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60개 이상 종목에서 이런 흐름들 포스코 우와 포스코 어?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 최상위에서 이런 종목군들에서 수익을 내셔야죠 그래서 이러한 누적 수익을 내주고 있는 HMM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전부 여러분들 오롯이 노란 또 국민 또 보면 좋은 게 뭐예요? 개장 전에 이렇게 다 올려드리잖아요 매일매일 개장 전에 또 야간에 조금 전에 벌써 온라인상에 한번 올려드리고 왔어요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11시 30분에 또 온라인 교육 또 합니다 그리고 녹화 방송 새벽 내내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개장 전에 이렇게 종목 포스코 결국은 포스코 이거 얼마나 행복해 이런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수익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같은 경우 300만 주. 쌍끌이 매수로 개인들이 1000만 주를 뺏겼어요. 그럼 약 3% 뺏긴 거야. 그럼 매수 평균 단가 2만 1천 원 수준인데 2만 1천 원 곱하기 2, 30% 들어 올려야 된다고 했죠. 그럼 지금의 기준에 30% 잡으면 2만 7천 원 수준 못 봐줄 거야. 엄마?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오늘 거래량 터지고 양봉의 기준인데 오버슈팅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300만 주를 사재끼면서. 내일 또 들여다보셔야 될 거냐. 와우, 빅히트. 오늘 기준에 HMM, 오, 현대차, 하이닉스. 와우.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고 요래요래하면 접근 범위 가져갈 수 있다. 지금은 시간이 없잖아요. 조금 이따 교육 다 받으셔야죠. 이런 교육 받고 이런 종목군들 장중에 변동성 이용해서 수익 내시고 또 주력 종목에서 수익이 확 확정되면 그냥 요만큼 남는 찌뿌라기 돈으로 소형주에서도 교육용으로 상한가 종목 잡아내셔야죠. 노란톡 국민톡으로 오십시오. 오늘 딱 이제는 선착순 200명도 안 남았습니다. 벌써 6시 7시 방송에 250명 이상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없어요. 1500명 방이 지금 1300명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십시오. 무료로 접속하셔서 무료 교육 받고 무료 자료 받고 무료 종목까지 교육을 통해서 챙겨가셔서 내일부터 그냥 불기둥 계좌 만드실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송입니다. 저희가 시즌4로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10시에도 찾아뵐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매일 저녁 6시에가 1부, 매일 저녁 10시에는 2부가 진행됩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돌아오신 윤정두 전문가님 교육 잘 듣고 계셨죠? 이 교육과 함께하면 더 좋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잠시 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매일 아침마다 종목 교육 받으실 수 있고 장중에도 이어지는 하루 종일 무료 교육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사용하시는 노란톡 어플 실행해 주시고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구름 플러스 표시 눌러주시면요.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그거 눌러주신 후에 화면 오른쪽 상단 한 번 더 보시면요. 이번엔 돋보기 모양 있고요. 거기에 오늘의 번호인 윤정두샵 444, 윤정두샵 444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법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에 계속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네, 노란톡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 노란톡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직접 정리해 왔으니까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매일 아침 해주시는 오늘 아침 공략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빅히트입니다. 글로벌 기획사로 한 발 다가면서 오늘 하루에만 9.05%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뿐 아니라 윤정두 전문가님 교육 이후로 34.18%까지 올랐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 오늘 신규 공략 종목인데요. 아침 장전에 선물로 올려주셨는데 역시나 장중에도 7.64%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포스코도 오늘 하루에만 5.02%까지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누적 수익률도 10.2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올려주시는 공략 종목 말고도 장중에 길 잃지 말라고 계속해서 교육 이어지는데요. 오늘 노란톡 장중 교육 종목 보겠습니다. 네, HMM 누적 수익률을 275.79%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HMM 오늘도 역시 3.39% 오르면서 교육과 함께 꾸준히 수익률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SK하이닉스도 꾸준히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2.48%까지 상승했고 누적 수익률도 89.18%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1.28%까지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누적 수익률도 74.1%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하루로 무료로 하루 종일 이어지는 교육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또 잠시 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샵 444 잊지 말고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신 윤정두 전문가님 보고 싶으실 텐데요.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요. 여전히 연기금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연기금에 그럼 어떻습니까? 지난해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무려 15조 원을 내다 팔았고요. 거기에 전체적인 기준거래일수로 해서 뭐 51거래일 연속 매도가 된 겁니다. 중간에 잠시 매수로 잠깐 돌아섰었는데 그 이후에 연속적인 추가 매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기금 미워요. 연기금 싫어요. 연기금 왜 이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러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연기금의 이 비중을 조절하는 흐름. 이 흐름의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도 예를 들면 30조 원의 연기금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제도를 일부 개선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요.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제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연기금 쪽의 흐름에 있어서 전략적 자산 배분과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였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 예전부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전략적인 전술적인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기준.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올해 목표하고 있는 연기금의 비중은 16.8%입니다. 이것이 142조인데 작년 말에 이미 190조를 넘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매도를 했고 나머지 물량 더 팔 수 있다. 그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권에서도 나서서 이야 대책을 마련해라. 아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갑시다. 정책에다가 갑자기 확 그냥 막 그냥 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아우 모르겠어.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쭉 갑시다. 제가 채팅방을 조금 전에 봐봤어요. 봐봤더니 예전만 못해. 뭐 윤정두가 문제 있는지 뭔지 능동적이지를 않아. 좀 더 섹시해야 능동적일 거예요. 확 그냥 막 그냥 좀 능동적으로 쭉쭉쭉쭉쭉 올려주셔야죠. 여러분들이 쭉쭉쭉 올려주셔야 11개의 방에 15,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11개의 방에 15,000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능동적인 모습 딱 보여주면서 야 우리는 막 그냥 너무 행복해 이렇게 웃는 모습 보여줘야 외부에 계신 분들이 그래 이 방의 분위기 이렇게 좋아? 나도 들어와서 뭔가 도움을 받아볼까?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봐야 도움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긴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연기금도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해 주냐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세 가지를 나눠서 놓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이건 정책적으로나 뭐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옛날 예전부터 진행해 오던 거를 이제 지금 무슨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그 이상의 발달
그렇게 되면서 정보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만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 공매도보다는 민감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연기금에 15조 원, 51일 동안에 15조 원 매도할 때 어떻게 됐냐고요? 시장 20% 올라왔습니다. 연기금이 15조 매도하는데 시장은 20% 올라왔어요. 거기에 지금 3,100포인트면요.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만 시가총액이 대략 한 2,200조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2,200조에서 얼마 15조? 아우 창피해. 0.7% 바른 거요. 앞으로 만약에 30조가 나온다고 해도 얼마? 1.5% 나오는 겁니다. 1.5% 물량의 시장이 흔들린다고 거짓말쟁이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니 이 좋은 폭등장에서 아까 안 보셨어요? 지수가 전부 폭등 날리지 그게 어디 조종 날립니까? 그 폭등 장세에서 자꾸 주력주를 뺏긴단 말이에요. 아, 난 나중에 샀어요. 난 1월 고점에 샀어요. 나 2월 달에 샀어요. 뭐 어쩌라고 무슨 뭐 유천생이야?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혼내시는 건 윤정도를 혼내. 윤정도를 혼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LG화학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LG전자를 혼내는 게 아니야. 그 종목들이 주가가 눌려 있어도 어 실적이 개선됐어요? 지금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입니까? 아 고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따지셔야죠. 그거를 이끌어주는 게 멘토 역할하는 게 누구? 윤정두. 윤정두는 뭐다 그러니까 결론은 머슴이다. 머슴 한번 갑시다. 머슴. 윤정두 머슴이 열심히 공부해서 주인장을 잘 모시고 이렇게 좀 가라. 머슴. 야 윤정두 머슴. 열심히 잘해봐. 머슴. 능동적으로 좀 11개 방에 15,000명이 계시는데 이거 능동적으로 이거 좀 못해? 빨리. 머슴. 윤정도 머슴. 네가 공부 열심히 해. 내가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찌끈찌끈해. 아이고 내 계좌가 좀 파래. 그게 힘들어. 윤정도가 공부해서 좀 제대로 좀 알려줘봐. 알아듣기 편하게. 결론은 뭐예요? 연기금 쪽에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15조가 나왔어도 그 이후에 또 물량이 나왔어도 시장은 20% 이상 상승했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연기금이 무슨 밑으로 막 주구장창 던지나? 그런데 무슨 뭐 정치하는 분들 또 나와가지고 연기금 그러면 안 돼. 뭘 그러면 안 돼.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 운영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과한지 아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21.8% 얼마? 185조까지 여유롭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정책에 따라서는 또 오히려 11.8%까지 줄일 수도 있다. 왜? 우리의 소중한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윤정도도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발 담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우리의,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어찌됐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식시장에 무조건적으로 야 팔지 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약속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시장에 지금 문제를 줬어요? 충격을 줬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시세가 안 나오니까 괜히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시세가 안 나오고 내 계좌가 플러스가 안 나니까 연기금 때문에 그래요. 연기금 미워 한번 갑시다. 연미 연기금 미워 연기금 미워. 그렇지만 미워가 진짜로 실질 미운 게 아니죠? 윤정두가 설명드렸으니까 연기금 미워. 아유 깍쟁이 같아. 이럴 때 좀 사주면 얼마나 이뻐 보여. 연기금 미워. 연미. 다른 분들이 연기금 이거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왜 이렇게 팔아요? 바보들 연기금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누가 바보니 누가? 연기금이 우리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충격 주지 않는 선에서 현금 비중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만에 하나 조정 나오면 연기금의 비중을 다시 늘려주면 되는 거고 뭐가 어때서? 연미 아우 깍쟁이 연미 미워 아시겠죠? 능동적으로 좀 쭉쭉쭉 그래서 그 근거 데이터를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내다 팔 때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 때 이렇게 해서 55조를 내다 팔았어요. 이 당시 기준에 언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해가지고 8조짜리 예?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 잔액이 주식형펀드 잔액이 8조에서 얼마? 74조까지 66조 늘어났어요. 그때 외국인들은 55조를 내다 팔았어요. 55조를 내다 파는데 에이고 하면서 빵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55조를 내다 파는데 위에 걸어놓은 수급의 기준 외국인 기관 개인 3명이서 고집 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윤정도가 말 빨리 하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온라인 방송 들으셔야지 또. 온라인 교육 들으셔야지. 무료로 교육 받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머슴 윤정도가 여기 8주에서요. 이만큼에서요. 74주까지 들어왔어요. 누구든 앞집에 철수형, 뒷집에 영희 누나, 앞집에 철수형, 뒷집에 영희 누나, 옆집에 동철형까지 그렇게 해서 돈을 묻지마로 든 거죠. 언제? 기준금리가 올라설 정도로 경기가 회복될 때.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바닥. 이 바닥, 대바닥. 실질적으로 연기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는데 앞전에 이 시점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장은 이때 당시 고점 찍고 밀려내려서 저점이 얼마예요? 천이 이탈됐잖아요. 900이 이탈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3배, 2배 이상 3배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연기금이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앞으로 들어올 게 150조 이상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연기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가. 지금 안 들어오잖아. 대바닥이라는 얘기, 대바닥이라는 얘기, 대바닥.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경기가 살아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막. 그러면 이런 종목 부럽지 않아. 이런 종목 거래대금, 시가총액 1조 이상, 정상적인 대형주. 이거 보니까 다 부럽죠? 다 부럽잖아요. 아, 이거 갖고 갈 걸. 지난해 윤정도 얘기 들을 걸. 부러워, 부러워. 주도주, 주도주. 주도주 기준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주주주 한번 갑시다. 주주주주. 주주주주. 여러분들은 주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소액주주가 아니야. 우리가 다 모이면 우리는 대주주가 될 수도 있어요. 주주주주. 주주주주. 빨리빨리. 빨리빨리. 지금 내 채팅방 다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딱 200명. 예? 200명까지만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기초자료. 기초 캔들 도서 한 권 200명까지만 쫙 뿌려드릴 거야. 주주주주 올려주시는 분들 내가 다 볼 거야. 누구누구 올리는지. 그래서 우리 연구원분들 직원분들 전부 확인해서 선착순 200분까지만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노란톡 국민도 빨리 들어오셔서 오늘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 1500명 방 다 차가요 지금. 15번, 11번째 1500명 방이 다 차갑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도서 한 권 그냥 기초 도서 한 권 무료로 그냥 확 다 받아가시고 거기에 교육 받으시고 그 교육과 함께 나오는 종목군들 개장 전에 또 야간 교육할 때 이렇게 이렇게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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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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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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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은 게 비기트 비기트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좀 잡아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수익 좀 잡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오늘의 흐름에서 이런 변동성 잡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여러분들 무료 교육 받으시고 무료 자료 받으시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종목군으로 내일 당장 내일 아침 그냥 시뻘건 불을 올리실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노란톡 국민통 무료 참여하시는 방법 선착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송입니다. 새롭게 돌아온 주식투시경 다들 잘 듣고 계셨나요? 또 이 방송과 함께하는 좋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샵 444, 윤정두샵 444 검색하고 입장하시면요. 잠시 후 11시 반부터 온라인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내일 아침에는 종목 선물도 올라갑니다. 다들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내일도 빨간불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올라오시면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져서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사랑해요 올려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상황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귀여운 윤정도 대표님께서 귀여운 이모티콘 보내주셨어요. 이거에 맞게 사랑해요. 또 귀여운 이모티콘 보내주시면요.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요 하트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배민수님도 그 와중에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유후종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계속해서 귀여운 이모티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대표님 사랑해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석 체크도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능동적으로 함께 교육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미 많은 분들 함께 계시면요. 저희 내일도 빨간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윤정두 전문가님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주도주라는 게 이렇습니다. 잘 보시면 이래요. 주도주라는 거는요, 1차적으로 매집이 단행되겠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종목을 얘기합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지금 얼마? 26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263개 종목이 있는데 1차 매집 국면은 2.5에서 5% 정도 수준. 5에서 10%, 10에서 15%. 이 기준은 누구 거냐? 이거 우리나라 전체, 세계 전체적으로 다 없어요. 누가 만든 거냐? 34년 주식한 윤정도가 만들었겠죠. 네? 34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요. 여러분들께 머슴 역할, 멘토 역할. 지금 프로필하면 쫙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드린 게 벌써 24년 정도 됩니다. 수익률 대회 8차례, 실전 투자 대회 8차례 나가서 전 세계 기록까지 깨버리죠. 7,681%, 10주 만에. 그렇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책 12권 내고 책 12권을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2005년도에는요. 한국 거래소, 지금의 KLX. KLX에서 전무후무하게 그냥 윤종두만 그렇게 해서 교육한 자료, 그 자료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때 LG전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LG전자의 매집 단가가 8만 원이었어요. 8만 원. 언제까지? 지난해 7월부터 해서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그렇게 하고 8만 원 기준에서 매집된 금액이 7천억 수준. 약 5%에 달하는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2월 23일 날 상한가 가면서 이 기준에 약 50%의 상승. 12만 원이잖아요. 11만 9,500원 상한가로 마감. 9만 원에서부터 11만 9,500원, 12만 원 수준의 상한가로 마감. 그게 매집주의 기준이에요. 그게 HM은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의 매집이 지금 1,600만 주에 달하죠. 그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1조, 2조, 2조, 5조 아니에요. 5조, 10조, 1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현대모비스 어떻습니까? 1월 8일 날 장중 상한가 들어가 버려요. 그게 주도주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잡을 때의 기준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예? 그리고 이 시장 주도주는 최소 9개월에서 12개월. 근데 그 이상의 5년 내리까지 나오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 언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왜? 30년 만에 업황우조세. 30년 동안 배가 노후 선박도 해체를 안 할 정도로 경기도 그다지 밋밋했고 그것이 70년대 호황세가 30년 만에 터져서 2000년대 초반에 상상을 초월하는 결론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최소 1.5배에서 2.5배 그리고 심지어는 33배 시가총액 3위의 종목이 그런 흐름을 잡아내는 것이 주도주의 기준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들이 전 세계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이 도서자료 이 내용만 이거 2007년도에 다 정리하는 거예요. 2007년도 이전의 기준을 잡아서 2007년도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결론적으로 요 매집 비율만 정확히 아셔도 주도주의 역할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시장이 307% 올라올 때 언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세 상승 내릴 때 금리까지 올리는 대세 상승 내릴 때 한국조선의 양 현대중공업이죠. 그때 당시에 33배 올라옵니다. 15,900원에서 55만원 그런 식의 흐름들이 차화정 내릴 때도 2008년도 2011년도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어때요? 지금의 기준에 시장을 견인하는 거는 2016년 왜?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린 그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러면서 시장이 얼마요? 시장이 80% 올라올 때 삼성전자는 344 그리고 하이닉스는 486 지금 시장이 멈춰진 게 아니라 이제부터 스타트죠. 그럼 이제부터 스타트면 누가 갖고 간다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이쪽은 테마의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때 당시 차화정에서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시장이 83% 올라올 때 이럴 때의 기준에서 이런 종목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안 나오는 종목. 또 이런 종목. 포스코도 시장 수익률이죠. 이런 종목을 요즘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시장은 45%씩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70%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90% 올라오고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내 종목 20%씩 나오면 와 대박났다. 내 종목 한 30% 올라오면 와 초대박났다.
내 종목 한 5% 6% 눌리면 엉엉엉엉 어떡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시장의 흐름을 주도주의 흐름을 잡아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시러 들어온 거잖아요. 현대중공업이 어때요? 175% 시장 대비 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오르면서 2006년 5월까지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105% 오를 때 KT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윤정두가 맨날 삼성전자 아니지 이때는 환율이 붕괴됐을 때 아닙니까? 시장 수익률도 안 나와요. 환율이 1140원에서부터 심지어는 2007년도에 900원이 이탈됩니다. 그런데 무슨 삼성전자가 가격 결정력이 없을 텐데 이런 삼성전자를 사나? 아니죠. 누구? 역시 포스코의 경우는 시장 수익률을 살짝 넘기고요. 마지막에 올라가죠. 왜? 포스코는 건설, 자동차, 그리고 조선, 또 IT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포스코가 막 가격을 막 올리면 어떻게 되죠? 국가 경제 자체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자락에 올라갑니다. 결론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뒷받침되는 현대중공업. 그냥 시장 대비. 이것을 묶어서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대세 상승 랠리 때 300% 올라올 때 결론은 현대중공업은 33배, 삼성중공업은요 13배, 또 포스코는요 7.4배. 이게 시장 주도주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3위였어요. 소형주 잡지에서 33배 냈어요.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쟁이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8년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 150% 올라올 때 어떻게 돼 있어요? KT 여전히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수익을 못 준다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도 시장 수익률 뿐이 안 돼요. 근데 박수치고 나 삼성전자로 수익 냈어요. 바보지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시장 주도주로 이렇게 롯데케미칼 시가총액이 작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의 기준. 또 기아차. 지금은 이제 사명을 바꿨어요. 오늘부터 기아로 바꿨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쭉 보셔야 돼요. 자, 잠시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신 방법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송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중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잠시 후에 11시 반부터 무료로 교육, 온라인 교육 이어지고요. 또 내일 아침에는 종목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샵 444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과 함께하면요. 내일도 모레도 빨간불 함께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내일도 주식투시경은 6시에 한 번, 10시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럼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윤정두 전문가님 한 번 더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매집에 대한 내용 지금 뒷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 잘라낸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교육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잡아내셔도 작년의 시장 주도주, 올해 시장 주도주, 그리고 대세 상승장의 시장 주도주를 전부 잡아갈 수 있어요. HFM 같은 경우에 오늘 일부 시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추세 매매 기준을 설명드렸죠. 지금은요, 매집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매집이 어마어마하죠. 외국인들이 1,570만 주, 지금 3억 4천만 주짜리 종목입니다. 5%에 달하는 매집. 이 매집과 함께 매수 평균 단가 얼마? 22,700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전환사채에 대한 거, 부채에 관한 거, 또 실적이 호조세를 띄는 거, 또 수급의 매집의 기준. 근데 매집 창구의 동향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오늘 기준에서 HMM 같은 경우에 어떤 흐름을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추세까지 가져와서 놓고 본다면 이런 흐름을 계속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추세 범위의 흐름. 매집의 기준에서 잡아내고 이 추세 범위의 흐름을 잡아내고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보여드렸던 종목이에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내일 기준에 HMM 또 혹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빨간불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올려줄 종목 잡아내셔야겠죠. 11시 30분에 온라인 교육 통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